자, 안녕하세요. 매뉴얼. 오, 두껍죠, 매뉴얼. 이 두꺼운 매뉴얼 대신 읽어주는 매뉴얼 왕입니다. 오늘 아이오닉5에서 스마트키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스마트키 사용법 5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5 본전 뽑으러 가실까요? 가시죠.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실 거는 원격 시동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시동 걸 때, 자, 이 시동키거든요. 자, 시동키를 그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꼭 눌러볼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 분명히 시동키인데? 왜 시동키가 안 먹지? 시동 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금 버튼을 먼저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시동을 눌러야 돼요. 먼저 잠금 버튼 누르고 시동 켜볼게요. 켠 거 맞나? 시동이? 안 켜진 것 같은데요? 어, 켜져 있네. 켜져 있네. 켜져 있어요, 안에. 시동 켜져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원격 시동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능, 전진 후진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 키가 달라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전진 후진 버튼이 없어요. 이 버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버전을 보게 되면 시동을 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진을 누르면 차가 앞으로 나와요. 차가 앞으로 나오면 물컵 방지가 돼요. 차를 앞으로 빼고 타는 거예요. 간다. 자, 뒤로. 원격 시동으로 켠다. 2번, 차를 앞으로 뺀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두 가지 버튼. 제일 단순하죠? 얘는 잠금 버튼이에요. 자, 얘는 열림 버튼이에요. 잠금. 자, 열림. 얘는 뭐냐면,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는 기능이에요. 자, 뒤쪽에 한번 가볼까요? 이 버튼 누르면, 꼭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꼭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다시 꼭 눌러볼게요. 꼭 누르면, 멈춘다. 중간에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다시 내 중간 멈추면 안 되네요. 그리고 얘도 키 없어도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여기 밑에 버튼이 있어, 버튼. 자, 이 키를 들고 얘를 안 누르고 만약에 여기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또 열려요. 키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닫으려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 또 여기.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내려와요. 닫혀, 이렇게. 자, 여기. 그 다음. 아이오닉5만 있는 요 버튼. 자, 요 버튼 누르기 뭐냐면 요 바로 요 뒤에 충전구 열림이에요. 자, 다시 꼭 누르면 닫혀요. 아니면은 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열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뭐 클로저 있죠? 얘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닫혀요. 자, 얘는 뭘까요? 막 소리 나죠? 차 빵빵 소리 나는 거예요. 이 누르면 저 멀리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 때 얘를 딱 누르면은 빵빵거려서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만든다. 뭐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소리 나는지. 소리가 한번, 나 좀 무서운데? 해볼까? 눌러볼게요. 자, 자. 퓨. 이제 빨리 처리했죠, 그래도? 오케이. 자, 그럼 설명 다 됐고, 그 다음에. 얘 키워보게 되면요, 뒤에 얘를 이렇게 누르고 얘를 당기면 얘가 빠져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 보게 되면요, 얘 앞부분을 누릅니다. 앞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은 얘 이렇게 열려요. 그럼 여기 안에 뭐 보이죠? 저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서 열고 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열고 열려요. 또 소리가 나긴 나네요. 이 상태에서 닫으면 돼요. 비상키로 어쨌든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스마트키를 계속 쓰다 보게 되면 방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어요.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 배터리를 어떻게 빼냐. 이 상태에서 잘 봐요. 이렇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구멍 말고요. 반대편에 보면 구멍이 안에 있어요. 여기. 여기에다가 일자 드라이브를 넣고 얘를 살짝만 시계 방향으로 살짝만 딱 돌리면 여기 홈에다가 얘가 분리가 딱 돼요. 그럼 뒤쪽에 동그란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냥 다이소 가면 팔아요. 걔를 교환하게 되면은 끝이에요. 자, 오늘 아이오닉5
스마트키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모든 얘기들 다 해드렸거든요. 오늘 내용 잘 참여하셔가지고 스마트키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키 이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뉴얼 쉽게 읽어주는 매뉴얼 왕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